사실은 선생님처럼 이렇게 열정적으로 수업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부 교사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때우기식 약간 좀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수업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상처가 된 상태에서 초기 증세, 조기에 대응하는 방법이거든요. 거리두기. 그러니까 교사가 되려고 마음먹었을 땐 사실은 전인적인 만남을 원해서 애들이 좋아서 한 건데 세월에 쓸리고 이렇게 저렇게 뭐 장매에 휘둘리고 수업 시간에 멍 이렇게 할 때 상처받고 자존감 낮아지죠. 그럴 때 수축되는 거예요. 위축돼. 그런 양상들이 이제 상처받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걸 깨치, 선생님처럼 깨치고 나왔는데 그걸 못 깨치면 이제 거기에 계속 정체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저는 다음에 다행히 좋은 계기를 만나서 아 애들이 그 충격적인 거, 모습 저 문제를 풀려고도 안 했거든요. 근데 저게 풀려고 하는 그걸 보면서 아 이거구나. 이제 저는 그 계기가 다행이었어요. 이제 그런 선생님들 혹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좀 많이 안타까우시겠어요 선생님께서는. 예, 그럴 때는 기다려야 돼요. 많이 상처받으시. 그래서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그래서 그 교사 자율 연수 수집대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이렇게 청원하게 된 얘기가 어떤가요? 그 앞에 질문이 제가 다시 한 번. 아, 그건 이제 그런 선생님들 보시면 선생님 기다려 주셔야 된다. 아, 그 질문 그 세 문장인가 됐던. 아, 교사 자율 연수 수집대. 아, 그 전에. 바로 직전에 질문. 아, 그 이제 그런 이렇게 좀 힘들어하신 선생님들 보시면. 네. 네. 뭐 좀 안타까우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좀 더 기다려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선생님들 보면 제가 좀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드시지 않냐고 그러셨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제 자율 연습 실전을 제안하게 된 겁니다. 제가 지금 현재 교사들 멘토링을 시작한 게 2012년 그 서울교육연수원의 신규 교사 연습을 하러 갔다. 아, 막 이 얘기를 다시 할게요. 철밥통 말씀. 철밥통 맞다 그러죠. 녹슬고 깨진 철밥통. 2010년인가 제가 모 교육청 연수원에 신규 교사 304명 여름방학 때 추수 연수 하게 됐어요. 그 제가 가서 저 속마음에 가설은 있었지만 종이를 한 장씩 다 쪽지 한 장씩 나눠드리고 자 선생님들 신규니까 신규의 8월입니다. 8월 그동안 얼마나 행복하셨습니까? 교직을 5점 만점이라고 보면 만족도 5점 만점이라고 그러면 선생님들은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비밀 투표 5431 쓰셔라. 그럼 300명 걸 받았어. 그럼 점수는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5점짜리, 4점짜리 앞에 있는 선생님한테 통계 좀 내달라 그랬어. 딱 발표를 하는데 5점 만점에 몇 점 냈어? 300명 중에? 304명이 평균. 5점을 내신 선생님? 네. 아니 5점 만점에 평균 몇 점이었을까? 글쎄 그래도 뭐 중간 이상은 가지 않았을까? 그 선생님이 발표를 하셨어요. 1.7이었어요. 평균이? 네. 신규 교사. 대한민국이 철밥통이라고 하는 신규 교사들의 불과 6개월 만에 교직 만족도가 1.7인 겁니다. 1.7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상담이 필요한 상태예요.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예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 신규 교사들부터 멘토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카페, 다음 네이버 등등 인터넷 포털에 교사 카페들이 있을 거라
거길 다 제가 가입이 허락된 데는 다 가입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맨땅 그냥 준비 안 된 채로 나오면 안 된다. 그때부터 이제 멘토링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은 어떤 준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임용되고 이제 현장으로 나올 때 네. 사전에 어떤 준비들이 좀 있어야 되나요? 우선은 지금 현재 이제 교직 연수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되는 것이 큰 문제는 문제인데 가장 절실한 거는 임용을 너무 늦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로 신규 연수할 때마다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지금은 7,000명이에요. 우리 교과목이 농업, 공업 이런 거 해서 한 30개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7,000명을 단톡방에 강의를 하고 7,000명을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 신규 선생님들이 그 전에 2월 25일쯤에 학교에 발령이 나. 그러면 25, 26, 27, 28, 3월 1일 딱 엿새를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담임까지 돼서 현장에 내 그냥 막 저는 깨구리 패땡시듯이 한다는 거예요. 아무 준비 없이. 그러니까 이 행정 자체가 삼류인 거예요. 닷새를 준비하고 엿새를 하나 적어도 한 학기 정도는 준비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멘붕이요. 교수법에 대해서 공부했지 교과서를 25일 날 받아. 그럼 엿새를 준비하고 무슨 수업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요즘은 교육감님들이 페북을 거의 하시더라고. 그래서 교육감 이렇게 검색을 하면 뭐 친구 안 해줘도 메시지를 보내니까 제가 그때부터 계속 스팸을 그러면 빨리 해주셔야 한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행정인 거죠? 지금 현재 행정인데 지금 청들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 서울도 2월 달에 초에 발령 내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교육부가 임용 절차를 빨리 해줘야 돼요. 제가 볼 때는 12월까지 임용 절차 끝나서 신용교사는 적어도 겨울방학 시작 전에 당신은 어느 학교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교과서와 지도서를 가지고 방학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 친구들이 두 달이라고 그래도 마음의 준비도 하죠. 그 준비할 준비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한 거예요. 우리 행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2월 하순이 되면 막 멘붕이 오는 거죠. 아무 준비. 저는 카톡방에서 다 보잖아요. 옆에서. 3년 행정인 거예요. 전 3월에 바쁜 3년 행정이에요. 1월에 바빠야지. 근데 선생님 얘기 들어보면 사실 그게 행정 절차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좀 한두 달 앞으로 땡기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관심이 없어. 관심 자체. 그러니까 수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바뀌어야 이런 것에 대한 없어요. 한편으로는 교사들하고의 그 교사와 행정 당국자들과의 이제 교감이 전혀 없는 거죠. 거의 없는 거죠. 안타깝죠. 근데 뭐 교감들도 공약을 했었어요. 12월에 전보 발령도 12월에 하겠다. 그랬는데 교육부가 일정을 앞당겨 줘야 돼요. 그게 연차적으로 다 이렇게 연관이 된 거라서 저는 그러니까 신규 교사들이 좌절을 하고 근데 재밌는 거는 재밌다고 할 수 없는데 신규 합격 불합격된 사람만 트라우마가 있는 거 아니냐고 이 합격이라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생을 한 합격된 교사들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툭 건드리면 마르르 무너져. 첫 해 교직을 그만두는 교사들. 근데 이제 선생님은 그래서 1년간 좀 쉬면서 재충전을 하셔가지고 네. 이제 돌아오셨는데 네. 그 돌아오지 않고 아예 퇴직하거나 네. 이렇게 굉장히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선생님도 개중에 좀 계시죠? 많이들 오죽하면 명퇴 대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울은 명퇴하고 싶어가지고 명퇴 컷 수능 컷처럼 몇 년에서 잘렸다 몇 년에서 잘렸다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그 예산 확보가 좀 돼서 어느 만큼 이제 나가셨죠. 그거 안 되셨으면 정말 더 무서운 거예요. 우울한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이게 간병 휴직이 점점 는단 말이에요. 시부모, 그 자녀인데 시는 자기도 간병 없죠. 교사들이. 거기서 참 제도 재밌는 건 간병 휴직 중에는 해외 여행을 가면 안 된대. 속들이 없는 거야. 왜 그건 또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 거야? 당신 간병한다고 해놓고 여행 가면 되냐 이거야. 그러니까 속내를 몰라. 간병 휴직의 속내는 사실은 셀프 간병도 있거든요. 나도 좀 쉬고 싶고. 근데 명분 없이는 쉬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쉬어도 그렇게 돈도 한 푼도 안 주는 간병 휴직의 경우에 여행도 못 가게 하고. 그러니까 넌센스인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아무 조건 없이 돈 안 받아도 좋으니까 그냥 무급 휴직을 해달라. 근데 다행히 이제 국회 쪽에 도움을 받았고 교육감님들도 많이 애써 주셨어요. 특히 이제 서울의 조희영 교육감님은 막 앞장서서 막 국회 의장님도 찾아뵙고 그랬어요. 됐죠. 근데 이제 그게 실현되고 나서 네.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신청하셨잖아요. 네. 그때 좀 깜짝 놀라셨겠어요. 첫 해는 홍보가 덜 돼서 네. 그리고 올해는 꼭 좀 됐고 네. 근데 지금 한계가 뭐냐면 10년 이상인 교사가 평생에 한 번만 쓰도록 법이 개정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선생님들 여기서도 갈등이 생겨. 언제 써야 돼? 이거 언제 써야 돼? 그래도 멈칫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다. 근데 인사혁신처에서 이 제도를 딱 보더니 이게 괜찮은 거예요. 아, 국가에서 공급 안 주고 연수 휴직을 하면 사실 무급 휴직은 징계예요. 그렇죠. 만약에 1년 동안 생계 유지가 안 되니까. 그렇지. 징계예요. 무급 휴직은 영어에서 검색하면 징계거든요. 그럼에도 뭘 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인사혁신처에서 제도가 괜찮으니까 일반 공무원들은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년 차에서 5년마다 한 번씩 쉴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도 지금 망설이는 거예요. 내가 평생에 한 번 쓸 수 있는 거면 지금 언제 써야 그거를 일반적인 이미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와 환경에 맞게 이렇게 같이 5년 단위로 한 번 쉴 수 있게.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 교사들의 이 썩는 모습 속에서 이걸 참 몰라. 그 정도로 지친 선생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지쳤어. 지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냥 간단한 통계. 자살률이 1위잖아요. OECD 환경국제 1위인데 그러면 우울도 1위라는 거예요. 그럼 어른만 우울하겠어요? 그 우울이 다 애들한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 덩어리들이 다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 없어. 어떤 애들은 심지어는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열받아. 왜요? 난 사는 꼴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얘네들은 왜 행복하게 뭔가를 배우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수업을 적용해. 그런 상황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지나야 애들이 학교를 안 나와. 죽음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라는 이번 기획 시리즈가 참 고마워서 행복이라는 화두로 이제는 검토해보지 않으면 바로 무너진다. 그 제가 지금 얼마 전에 YTN 그 최국축 생활교육 갔어요. 제가 인터뷰 이런 거 잘 안 하거든. 그럼 힘들어. 집중해야 되잖아. 근데 이 주제가 제가 꼭 필요한 주제 같아서 이렇게 또 그 1년 휴직하시기 전에 그때는 힘드실 때 선생님도 그러면은 굉장히 좀 진짜 안 좋은 생각까지 좀 해보셨었어요? 진짜 뭐 생을 마감하거나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혹시 거기까지 생각이 좀 다다르셨었어요? 어떠셨어요? 우울의 끝이 이제 그건데
제일 괴로운 건 자존감이 한없이 추락하는 거예요. 존재감이. 30년, 뭐 지금 올해 34년째고 뒤지게 30년 이렇게 됐는데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자괴감이 짜증나는 것 같아요. 그 전 단계까지 가신 거예요? 그렇지. 진짜 극단적인 그러니까, 생각을 하기 전 단계. 그러니까 술이 늘어. 이 나이에 저가 이제 산에 우리 아차산에 잘 가요. 하루는 뭐 전에는 그냥 막걸리 한 통이면 됐어. 그냥 막걸리 한 통 먹고 지는 애를 바라보면 된대. 어느 날 한 통 가지고 안 되는 거야. 어떤 날 애들이 애가 그 하나 애가 수업을 그렇게 저격을 하는 거야. 선생님은 수업마다 다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 선생님들이 다 수업을 포기하다시피. 가족, 부모님 면담을 했더니, 내가 정말 위험한 수위입니다. 우울이 극도로 당하다. 복수한다는 건 우울이 극도로 당하다. 그래서 아차산 올라가고 막걸리 두 통 사가지고 가서 먹고, 한강을 보면서 펑펑 울었잖아요.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지금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정도였던 거죠. 힘드실 때. 예, 그렇죠. 예. 그 번아웃. 남을 돌보는 사람들의 번아웃이 지금 이 시대에 화두입니다. 이번 시리즈가 잘 되면 좋겠어요. 돌보는 사람들이 번아웃 되니까 이것을 사실은 이게 회복 가능 계속 지속 가능해야 되거든요. 폭사. 이게 뭐 엄마들도 참 힘든. 그래서 이제 의료적인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네. 이제 그거를 보면 아 내가 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거 벗어나야 되겠다 생각하기 혹시 이제 계기 같은 건 있으셨어요? 전 최선을 다해서 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법. 책도 수십 권 사다 우울증에 관한 남자 죽기로 하다 뭐 이런 뭐 근데 왜 남자들이 감정 표현 못하게 되는 때 그리고 책 사다가 읽고 그러면서 약물 치료 인지 치료 또 뭐 보고서 잠을 잘 자야 된다 그래서 또 큰 마트에 암막 빛이 전혀 안 들어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막 바닥에 있다가 동동동 걸어서 이제 올라왔죠. 이제 피하지 않고 이렇게 정면으로 마주하신 거네요. 네. 그거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문의께서 힘내라. 너 자신도 잘하고 있다. 너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봐라. 그 거기서 뭐 상담하고 나오면 막 숲속에 샤워를 하고 나오는 느낌도 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한참 힘드실 때, 아이씨, 이렇게까지 내 자신을 혹사시킬 바에 진짜 그만두자, 하지 말자. 이런. 그만두고 싶었죠. 지금도, 제 마음은 산에 가 있어요. 한 3일만 근무하고, 목금토 산에 좀 다니고 이러면 어떨까. 그래서 온 거 봤는데, 시간 선택제라는 게 있더라. 공무원들 시간 선택제. 아예 월, 수, 목만 근무하고. 우리도 근데 보니까 교직도 그런 게 있네요. 근데 교직에서는 교육청에서 그걸 막아버린 게 단위 학교, 같은 학교에서 두 명이 같은 과목에 신청해야 된다. 옵션을 너무 과도하게 주는 거예요. 같은 학교에서 두 명, 어떤 학교는 학교에 두 명 밖에 없는데. 하지 말란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가 또 교육감 검색해가지고. 근데 다행히 시간 선택자가 되면 신규 임용을 하나 할 수 있거든요. 두 명 합치면 빈자리 하나 생기면 그 자리에 신규 임용. 지금 임용 적체가 된 문제가 이슈가 돼서 교육감님이 좀 묘수를 많이 한 거야. 단위 학교가 아니어도 좋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저는 시간 선택제에 좀 기대고 있어요. 좀 쉬어야 돼. 지금은 좀 행복하신가요?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놀고 싶은 대회에 더 한번 놀고 놀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중요한 건 뭐냐면 교사들이 미리 준비해 놓지 않고 퇴임을 하면 우울증 걸리는 게 쉽다. 수십 년을 같은 리듬으로 살아와가지고 노는 방법을 모르고. 저처럼 이제 중간에 한번 툭 놀아보고 봄가을에 놀러 다녀야 그게 여행이지 추운 겨울, 다운 겨울, 그건 여행도 아니야. 저는 강추. 때때로 쉬자. 이번에 가을방 너를 얼마나 좋아. 저는 이것도 우리나라, 저는 그게 과로사회라고. 과로사회라는 책도 있지만 너무 무리하고 이번에 10일 오니까 여기 착착 하고 있었고 봄에도 한 10일, 5월을 어린이날 끼고 저는 우리 좀 이렇게 가자. 이렇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를 카메라를 앞으로 와서 저를 보지 말고요. 네. 카메라를 보시고 네.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그 아, 다른 거에서 네. 뭐냐면 우리 지금 행복한가요가 지금 프로그램 제목이거든요. 네. 그걸 브랜드 팀에서 네. 카메라 앞에 보시고 네. 그걸 이렇게 한번 그냥 얘기해 주시면 돼요. 카메라 보시고 저 보지 말고 네. 카메라 보시고요. 우리 지금 행복한가요? 그 그냥 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지금 행복한가요? 그 말만 하면 돼요? 네, 잠깐만요. 아, 예. 우리 지금 행복한가요? 네. 그리고 조금 이렇게 단어마다 조금씩 호흡을 줘서 우리 지금 행복한가요? 이렇게 한 번만 해볼까요? 굉장히 자연스러우시다. 네. 네. 우리 지금 아, 좀 어떡해. 다시 해볼게요. 네. 우리 지금 행복한가요?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식사를 하세요. 네. 카메라는 저희가 여기다 좀 둬도 되죠? 네, 네. 네, 문 잠금 되니까. 네, 문 잠금 아, 잠깐만.